여러분, 지금껏 사주학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아마 자신의 운명이 사주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네, 어디 철학원이나 점집에 가서 사주를 풀어보고요. 잘 안 맞으면 에이, 저 사람 잘 못 풀어서 그래. 더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맞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주학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내 어떤 분도 사주학에서만큼은 또 성명학에서만큼은 저를 앞서는 분이 없다고 장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주에는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으며 이 사주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나신 천성입니다. 여러분의 운을 풀어나가는 것도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분명 여러분들이십니다. 네, 이를 후천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후천운에 의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후천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변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운은 꼭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후천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망가짐입니다. 이 망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운을 얻을 수 있는, 삶을 행복하게, 삶을 번영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망가짐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만들어가면 될까요? 네, 이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여러분의 결심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만들 수 있는 도구, 바로 여러분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 분명 여러분의 운은 변해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게 바뀔 것이며 이로 인해 번영하는 그 즐거운 그 맛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들은요, 상대의 고마움을 모르기에 생기는 것이며 또한 상대를 오해하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네, 이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작은 성에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고 바로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아마 어느 순간 여러분은 상대의 미소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주려고 할 것이고요. 이로 인해 여러분과 그 사람은 인연이라는 끈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본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요, 자신의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자신은 늘 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참 의외로 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삽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말이 진심인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하루 여러분이 들으셨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최소한 10번은 넘으셨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를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네, 이는 진심이 담긴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시지 못하셨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대강 형식적인 그냥 인사치레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닌 진심이 담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시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아마 어느 순간 여러분을 한번 만났던 분들이 다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이 풀려나가고 있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아무나에게 하면 안 되겠죠. 상대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말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제분들에게 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시고 사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비결을 거의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이 번창해서 장사가 잘 돼서 아파트값이 확
올라서 땅값이 올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몇 안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의 안정으로 인해 행복으로 인해 자신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또 삶이 즐겁고 아름다워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상이 변하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며 또한 이로 인해 여러분에게 부라는 것이 번영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말 바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늘 가족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십시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 가정에는 행복이 만들어질 것이며 또한 이 행복이 여러분 가정을 번영하도록 번창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 가장 쓰기 어려워하는 말이 바로 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이는 무엇이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현대 직장인들이 자신의 상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살아가시나요? 네, 우리 조상님들도 서인도 자기 그름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혹 제게 자식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혹시 자제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해보셨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것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용기 있는 부모님이 또 배우자가 되십시오. 또한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배우자는 여러분이 아닌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났더라면 사모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던 그 배우자이고요. 또한 그 자식들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태어났더라면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자식입니다. 늘 나를 만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미안해하시고요. 이를 여러분의 더 열심히 노력으로 보완해 주려고 하십시오. 물론 이러한 마음은 서로에게 늘 최선을 다하려는 그 마음을 만들어줄 것이고요. 이로 인해 여러분 가정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올 것이고요. 이 행복은 여러분을 분명 멋진 삶의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부자는 바로 마음이 풍요로운 마음 부자라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후천운 중에서 최고의 후천운이 바로 마음가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마음가짐이 진정한 후천운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이 풍요로운 마음 부자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절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행복한 사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 부 모두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수단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